네, 저는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지금 현 위치 의상능선 입구에 지금 서 있고요. 오늘 코스 의상봉, 용출봉, 용혈봉, 증치봉, 나월봉, 나암봉, 문수봉까지 갔다가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쪽으로 원점 회귀하는 길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산성탐방지원센터에서 800m 올라왔고 의상봉까지 700m 남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9분 걸렸고요, 여기까지. 지금 의상봉 700m인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00m가 꼭 7km 같죠? 장난 아닙니다. 여기 지금부터. 네, 이제 본격적인 앞는 구간의 시작인데요. 뭐 여기는 병 주면 약도 줍니다. 여기 올라가서 금방 올라왔는데 아 이런 약도 줍니다. 의상능선이 지금 등산 시작한 지한 30분 정도 됐는데 멋진 야경을 줍니다. 좀 더 올라가면 더 넓은 범위의 야경이 보입니다. 지금 거의 눈으로 보기에는 한 60도, 70도 돼 보이는 그런 암릉 급경사 구간입니다. 네, 두 번째 와이어 구간입니다. 여기도 병 주고 약 주고 합니다. 여기도 벌써 오셨네.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와 계시네요. 예, 지금 5시 55분인데 자, 도끼바위 여기 있습니다. 일출 보러 올라가겠습니다. 방금 올라온 계단이고요. 지금 여명은 밝아오고 있는데 오늘도 대기질이 매우 나쁨이라 일출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의상봉이고요. 의상봉 지금만 100m도 안 남았고요. 자, 이렇게 여기서 360도. 아, 백운대가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네요. 백운대입니다. 일출이 오늘 6시 반 예정인데 지금 6시 10분이거든요 대략 의상봉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기서 일출을 기다릴지 아니면 용출봉으로 이동을 할지 잠깐 상황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DP를
있잖아. 어. 딱 거기 맞아. 앞. 네, 의상봉 정상이 여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살짝 내려오시면 이런 뻥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는 지금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상봉에서 정상에서는 그 시야가 가려서 잘 안 보여서 의상봉 일출은 힘들고, 여기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의상 등산 중에 여기도 이렇게 360도 뻥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이쪽이고요. 지금 해가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백운대고, 아까 여기 백운대 가파른 길 올라가는 길인데 아까 불빛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의상봉에서 용출봉 가는 구간은 내리막 구간하고 오르막 구간이 나오는데, 이 내리막 구간이 상당히 이렇게 암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밑에 국영사가 보입니다. 여튼 해가 올라오는 상황은 저렇고, 지금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왔고요. 그리고 국영사 보는 바위는 여기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가시는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사장 앞문이고요. 이쪽으로는 대남문 해서 은수봉으로 바로 갈 수 있고요. 여기 앞문이고, 여기는 제가 일로는 안 가봤는데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요. 가사당 앞문 지나서 평지 살짝 걷다가 지금 이제 오르막 구간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가 오르막 구간이 이렇게 길진 않은데 경사도가 있어서 그 봉우리 올라가기 직전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뭐 급하게 올라가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정상까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난간, 암릉 난간 구간입니다. 어휴, 여기 뭐 거의 직각이에요. 한 80도, 85도 되고 있네. 옆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어서 와이어 잡고 올라가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발자국들이 있어서 딛고 잡고 땡기고 딛고 잡고 땡기고. 아, 아휴, 여기입니다. 용출봉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보는 또 북한산도 또 색다른 맛입니다. 대기질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반대쪽.
네, 의상궁이었고요. 갑니다. 네, 또 암릉 난간 구간이 나왔습니다. 시간 대략 한 1시간 25분쯤 걸렸고요. 이제 다음 봉우리로 이동하겠습니다. 포인트가 하나. 오. 저기 태극기 보입니다. 100군데. 네, 눈출봉 6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계단. 오. 밑에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앞만 보다가 발 헛디디면 큰일 납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융혈봉입니다. 융혈봉 왔습니다. 용혈봉에서 본 일출입니다. 희미하게나마 일출을 봅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시 47분입니다. 해가 좀 높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보이는 약간 살짝 지금 여기 네 지금 가운데 보이는 데가 지금 비봉 정상이고요. 그 왼쪽에는 사마바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갈 끝에는 이제 이 방향으로 갑니다. 나월봉 나한봉으로. 이게 경사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최고 난이도 같습니다. 의상릉산에서 지금 저는 나열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의 직벽에 가까운 오르막을 올라왔고요. 살짝 평지가 나오네요. 여기가 나열봉인데 이제 금지입니다. 줄이 쳐져 있어갖고 갈게요. 아이고 대군대도 보이고 예, 나열봉에서 나한봉 가는 구간입니다. 가는 방향 좌측에 양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설령 뭐 떨어진다 해도 크게 뭐 다칠 상황은 아닌데 길이 워낙 좁아가지고 조심조심 가시기 바랍니다. 길이 매우 좁습니다. 예, 또 여기 압록 난간 구간입니다. 아, 여기는 아 이거 이정표가 부러져가지고 뽑혀버렸네요. 예, 대남문 800m 남았고요. 여기 오 앞에 올라가면 이제 나한복입니다. 네, 방금 계단에서 올라오시면 이렇게 흙길 따라 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좀만 가면 나한봉입니다. 근데 아, 배가 너무 고파요. 7시 반인데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경치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동합니다. 다음 봉 갑니다.
아이고, 쟤 또 왜 쓰러져 있어? 표지막이 쓰러져 있었네. 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아, 문수봉 방향으로 갑니다. 어디 역강인데 이렇게 지그재그 올라가야 됩니다. 암릉 난간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 와이어 잡고요 올라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르막 올라왔고요. 직진하시면 산성탐방지원센터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5.1km 정도 걸리고요. 저는 대남부 방향 이쪽으로 갑니다. 네, 청수 동안문이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 비봉릉산입니다. 우측으로. 비봉 2.2km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비봉선 타고 쭉 오시다가 문수봉 가는 길에 갈림길이 있어요. 쉬운 코스, 어려운 코스 있는데 이쪽이 쉬운 코스로 오면 이쪽으로 지금 도착을 해서 여기서 문수봉을 가는 겁니다. 갈게요. 300m 남았습니다. 이 길은 아까 말씀드린 비봉 코스에서 문수봉 오다가 갈라지는 데서 어려운 코스로 오시면 이 길을 오십니다. 자, 문수봉. 원래 문수봉은 이건데요.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쪽에다가 표시목을 세워뒀습니다. 아, 문수봉 도착했습니다. 대남문에서 지금 산성탐방지원센터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남은 거리는 지금 대략 이제 한 5.1km 정도 남았는데, 산성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서 의상봉 거쳐서 문수봉까지 가는 그 의상능선 코스가 거리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닌데, 코스 자체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이게 또 힘든 구간은 또 엄청 힘들고, 쉬운 구간은 또 굉장히 쉽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등산으로 체력을 좀 다지신 다음에 그리고 오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르막이 그냥 오르막이 아니라 거의 직벽에 가까운 곳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투다리와 원효봉에서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